안녕하십니까. 방금 초대받은 김민웅 목사입니다.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말문을 열어주신 지승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감사드립니다. 장중하고 경건한 의식으로 최승훈 상병의 영혼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모절을 마련해 주신 이체 양명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종교의식이 아니라 발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빛나는 정치를 보십시오. 바로 1년 전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진 뒤 한 청년 병사가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바로 최수근입니다. 그의 죽음은 부당한 지시가 강요한 죽음이었습니다.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당한 지시는 병사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사단장의 정치적 과시욕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 과시의 대상은 누군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이라는 자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최수근 해병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마친 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진상이 은폐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확인하려는 길이 봉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다니 이른바 경로가 그 길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이라니요. 윤석열의 눈에는 한 젊은 병사의 억울하고 기막힌 죽음이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하찮다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에게 사단장 임성근은 젊은 병사의 하찮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부를 과시한 자가 더 귀중한 자입니다. 젊은 병사의 생명은 그에 비하면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끼고 도는 최고 권력자 윤석열은 진상규명을 단숨에 엎어버렸습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급류에 휩쓸린 죽음은 그냥 최수근 해병 자신의 잘못이 되고 만 겁니다. 가족들은 절규합니다. 누가 내 아들, 내 자식, 내 형과 오빠를,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전우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전우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게 어깨를 굳게 겼고 불의한 권력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해병의 전우에는 이토록 영원합니다. 그러자 죄다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는 호주 대사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왔고 어떤 자는 그런 일 나는 모르네 도망가다가 녹취가 들통이 났고 어떤 놈은 경려가 뭐냐라고 농간을 부리다가 사실 경로한 까닭은 제대로 수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을 질책했나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은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계로 몰았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이들은 모두 응징되고 말 겁니다. 자신에게 수사의 칼이 겨누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최수근 해명특검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목을 묶을 자신의 몸을 묶을 오랏줄의 두께가 될 겁니다. 거부하든 말든 결과는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부하면 민심의 분노가 높아져 그들이 무너질 것이며 거부하지 않으면 진상이 드러나 꼬꾸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미 저들은 죽은 자의 목숨이 된 겁니다. 한 젊은이가 죽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를 위해 슬퍼만 하고 있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왜 죽게 되었는지 부디 알려주십시오. 누가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주십시오. 진상 규명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상 규명으로 윤석열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 진상 규명의 문을 활짝 열어 줄 겁니다. 이 치고 저리 엎어도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미 되었습니다. 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정원 150만, 민심은 분명히 말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추모다. 윤석열 탄핵이 진상 규명이다. 최수근 해병의 삶과 죽음은 하늘이 굽어 살피소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유가족들에게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법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진상 규명이다. 윤석열 탄핵이 추모다. 맞습니다.